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배님 최근 TV입니다. 아, 최근 군이가 예. 안 오고 그럼 어, 제가 왔습니다, 선배님. 아, 군이가 이제 좀 짬밥이 돼서 이제 제가 좀 얻어 걸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반가워요. 우리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배님.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나가는 거죠. 예. 아, 최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마다 예. 8월 말에 요 최근 TV에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좀 얍삽하게 죄송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분위기가 오히려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맞아요. 어, 항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을 이제 뭔가 창조하신 어, 크리에이티브 하신 또 우리 분께서 우리 또 김준호 선배님치고 아, 그렇지 않아요. 창피하게. 예.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약간 어, 지금 3회째인데 예. 어, 기존 그런 코미디 페스티벌과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 올해는 우리가 예. 1회 때는 그 국내 컨텐츠가 두 팀이었는데 여섯 팀으로 늘어났고요. 예. 그 중에 우리 이따가 김학래 선배님하고 이용식 선배님하고 오시는데 추억의 코미디를 아~ 네, 우리 성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변기수의 작년에 뉴욕쇼가 올해는 반신욕쇼로 예, 예. 들어오자마자 그냥 욕을 하는 네, 아주 19금이죠 예. 내년엔 좌욕쇼를 한대요 좌욕쇼를 예. 그냥 욕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욕하는 예. 거예요 그냥 약간, 그리고 여기 예. 보시면 알겠지만 11개국 개그맨들이 아~ 개최욕도 더 늘었습니다 예. 예. 정말 좀 글로벌해졌네요, 일단 중요한 거. 그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에딘버러에 갔다 왔는데, 예, 예. 거긴 3,000개 공연을 한, 한 달 동안. 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4일이라 좀 아쉬운 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4일이라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거기 또 우리 또 한국의 또 그런 개그 문화 알려줬던 옹알스. 옹알스. 옹알스가 이번에 참여를 못 하고, 어쨌든 옹알스도 페스티벌 통해서 뭐 멜버른도 갔다 오고 많이 좀 하는데, 예. 우리 개그맨들이 요 페스티벌을 교두보로 해서 많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 이런 멘트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제가 선배님과 이렇게 뭔가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니, 예. 아니. 이제 개그스타 할 때, 예. 저는 완전 막내였다가. 아, 그렇구나. 예. 그때 봤구나. 예, 선배 맞습니다. 그때 지금 1박 2일 찍다가 예. 추성훈 씨 대타 뛰게 하고, 일로 넘어왔어요. 아, 예. 원주에서. 어쨌든, 아. 우리 어, 마지막으로 우리 식구분들에게 어, 코미디 페스티벌 좀 많이 좀 봐달라고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최근 TV 시청자 여러분. 아, 너무 우리 군이한테 의리 지켜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페스티벌은 해마다 계속 되니까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공연을 하니까 꼭 방문해 주세요. 최근.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예.